그냥 지나쳐 걷는 경기도 곳곳에 우리 선조들이 도로로 썼던 옛 길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보 여행이 가능하도록 개통시키고 있는데요. 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 굽이굽이 길 따라 걷다 보면 옛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최근엔 노선과 문화재 소개 등 경기도가 전용 앱을 출시해 체험하도록 했는데 문화 해설사가 따로 없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남한강의 정취를 따라 고즈넉한 풍광이 펼쳐지는 남양주의 산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의 공간이었던 고향 마제마을. 경기도가 고증을 거쳐 복원한 평해길을 걷다가 마주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옛날엔 평해의 대로로 불렸고 관동지방 관리들이 한양을 오가던 길인데 원형을 바탕으로 경기도 구간이 조성됐습니다. 조선시대에 사용된 6대로 중 주요 간선도로의 하나였습니다. 이 시기 6대로 중 현재는 4개까지 도보길로 경기 옛길이 완성됐습니다. 기존엔 나무나 전신주 등의 리본을 매달아 길 따라 옛길임을 표시했다면 21세기 지금 시대에 맞게 전용 앱이 개발됐습니다. 경기 옛길은 옛 선조들이 한양과 지방을 오고 가는 주요 도보길로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이 도로고에서 언급한 6대 대로를 토대로 역사적 고증과 현대적 재해석을 거쳐 조성하였던데 주변이 문화유산과도 연계한 역사문화탐방로입니다. 마치 라디오를 듣듯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얽힌 옛 이야기와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게 기계가 길 안내를 해줍니다. 정약용이 태어나 윤영길을 보는 곳으로 음성 해설 기능과 주요 지점이나 문화유산 근처에 도착하면 자동 알림도 뜨고 옛길 노선도 안내해줍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홀로 걷는 여행자에게 제격입니다. 처음 가는 길을 앱이 설명을 해주는 거, 그다음에 어느 유적지에 갔을 때 그 유적지에 대해서는 문화 해설사가 있어야지만 들을 수 있는 것을 앱에서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도보꾼들의 단골 코스가 된 경기 옛길. 스마트폰 안에 전용 앱을 깔면 누구나 선조들의 숨결이 깃든 역사문화 탐방로를 해설사와 동행하는 기분으로 걷고 지식과 흥미까지 배가 시킬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